한반도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이전에는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대한제국이, 그 이전에는 조선이 있었죠. 일본의 식민지배가 계속되던 1919년 3월 1일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인 3.1운동을 시작으로 1919년 4월 11일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은 3.1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수립될 수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는 경술국치가 일어난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10년부터 1919년까지를 무단통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술국치는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역사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의 헌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치안을 유지했는데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헌병에게 즉결 처분권을 줬습니다. 즉결 처분이란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하지 않고도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무단통치 때에는 정치 활동이나 언론, 집회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3355 모여있는 상황을 헌병이 보게 되면 그 즉시 제재를 가하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선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와 연해주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신흥 무관학교가 설립되고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가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했죠. 특히 신흥 무관학교는 경희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곳으로 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한 사람 중 한 명인 이회영은 조선 최고의 부자 집안 출신이었는데 재산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술국치 이후 집안의 재산을 급하게 처분했는데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이것이 60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재산 중 일부는 팔지 못하고 버리고 갔는데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포기한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회영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와도 일본에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났고 안창호가 있는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에 들어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때 세계적으론 커다란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시작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왕국의 전쟁은 러시아와 독일이 참전하면서 점점 커졌고 세계 여러 나라가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나뉘어 전쟁을 치렀는데 이것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죠. 영국은 연합국으로 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과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일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 역시 이 전쟁에 연합국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는데 연합국 소속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가 결정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독립을 원하면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럽의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것은 패전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승전국인 연합국 소속 나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죠. 전쟁이 끝난 뒤 여러 가지를 처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동맹국은 파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데 파리 강화 회의는 사실상 독일을 짓밟기 위한 회의였죠. 이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지는데 조약의 내용이 독일에겐 너무 가혹했던 탓인지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민족 자결주의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인 신한청년당 소속인 김규식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돼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으며 1919년 2월 1일
만주에서 무오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1919년 2월 8일 일본에서 이팔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때 국내에선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의 사망 원인이 일본의 독살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과거 업적이 어떻든 고종은 한 나라의 황제였기 때문에 반일 감정은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와 해외에서의 독립활동의 영향을 받아 1919년 3월 1일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시작됐으며 민족대표 33인이 작성한 3.1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3.1 독립선언서는 기민년인 1919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 3.1운동은 탑골공원에서 진행되기로 했었지만 민족대표 33인은 장소를 일방적으로 태화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탑골공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폭력적인 시위가 돼버릴까 걱정했던 것이죠. 이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뒤 자수를 하고 자진 체포됩니다. 3.1운동을 이렇게 싱겁게 끝내버리려고 했다는 점과 이후 친일파로 변질된 사람이 있다는 점 때문에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명칭과 업적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었는데 민족대표를 기다리다 오지 않자 자발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단 하루가 아닌 수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특히 제암리에서 일어난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일본이 저지른 최악의 만행 중 한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만세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무차별 사격과 함께 교회를 불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이후 스코필이라고도 불리는 영국 출신의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가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을 촬영해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이번 학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원래 제암리 학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사건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사건을 주도한 아리타 중위를 재판에 세웁니다. 하지만 징계는 고작 30일 근신 처분이었고 재판에서도 살인, 방화에 대해선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독립선언서 발표와 3.1운동으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혹은 독립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알렸지만 고종 황제가 사망하는 바람에 이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독립된 조선을 이끌어줄 조직적인 단체가 필요했고 지도자 무리, 즉 정부가 필요했습니다. 1919년 4월 10일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에 모였고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라고 말하며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한 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전에 러시아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되었지만 힘이 분산되어 있으면 좋지 않다는 의견과 상하이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또 미국, 프랑스와 같은 세계 강대국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한국민의회와 한성정부는 1919년 9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명칭을 바꿨고 드디어 대한민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되는 민주공화제의 기반을 둔 민국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것은 임시정부였지만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수립된 민주정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으며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까지 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의무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해서 일제강점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죠. 하지만 1920년대부터는 일본의 정책들이 완화되기도 했으며 언론사가 창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1930년까지를 문화통치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닌 임시정부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던 때,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던 때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도 볼 수 있듯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